야, 조영민. 왜? 야, 너 신발 언제 산 거냐? 몇 달 전에 산 거야. 왜? 거지도 그런 신발은 안 신겠다. 냄새 안 나냐? 엄마가 빨아준 지 얼마 안 돼서 냄새 안 나거든. 꼬랑배하잖아. 너네 엄마는 신발도 안 사주냐? 거지냐? 야, 앞에 봐. 냄새 나잖아. 빨리 쭉. 냄새 나잖아. 빨리 가. 아, 자리는 언제 볼까? 사건 파일 15. 말로 때리는 것도 폭력이야. 삼국 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요. 고구려는 이 큰 지역을 맡고 있었어요. 또 대륙 문화를 흡수했고 재창조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선진 문명국의 위치를 굳힌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민족의식에 쌈을 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던.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야, 호텔 대장 포승이랑 연애할까? 예, 설마. 근데 야, 포골 대장 개발은 어떻게 될까? 아, 냄새. 얘들아, 무슨 냄새 안 나냐? 무슨? 잘 모르겠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래? 갑자기 구린내가 팍 나던데. 정말 안 나? 안 나는데? 용민이 너 방구 꼈지? 아니야. 꼈잖아. 아니야. 그래? 그럼 너 신발에서 나는 구린내인가 보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제발 좀 신발 좀 빨아달라 해. 앞에 봐. 빨리 앞에 봐. 대원들, 무슨 일이야? 대만이가 또 용민이를 괴롭혀요. 괴롭힌 건 좀 아닌데. 딱히 때리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뺏는 것도 아니고. 아까 대만이가 용민이한테 하는 말들 못 들었어? 대장, 대만이가 용민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용민이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로만 친구를 괴롭히는 거지만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서 직접 때리고 상처 입힐 수도 있는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돼. 대원들, 두 사람을 잘 지켜보고 보고해줘. 알겠어, 대장. 그럼 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줄넘기로 마주보고 뛰기 할 거예요. 짝지어서 연습하세요. 네. 선생님. 기억이 왜? 저 배가 아파서 줄넘기 못하겠어요. 그래? 기억이 많이 안 좋니? 네. 그러면 지금 보건실 갔다 올까? 네. 그래, 보건실 다녀올 테니까 연습하고 있어요. 네. 저러니까 살이 찌지. 저 돼지. 저 꿀꿀이. 현대만, 너 아까부터 친구들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넌 또 뭐야, 못생긴 게. 어? 됐어, 연습이나 하자. 미안해.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우리 다시 해보자. 그래. 뭐해? 야, 너 바보야? 이거 하나 제대로도 못해? 네가 줄을 너무 빨리 돌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내가 빨리 돌리면 네가 맞춰서 뛰어야지. 너 그것도 못해? 너 바보야? 미안해, 더 잘할게. 내가 너랑 짝해서 피해봐야 하냐. 라돈이랑 짝이었으면 벌써 통과했을 텐데. 그럼 못해먹겠다,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포돌대장을 부르자. 포돌대장! 출동! 그러니까 내가 이 때리기라도 했어?
난 그냥 말 좀 한 것 뿐인데 내가 뭘 어쨌다고. 친구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어. 대만이가 용민이를 괴롭히고 상처주는 말을 하는 것도 학교폭력이 되는 거야. 언어폭력은 특정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욕설, 비방, 모욕, 협박 등을 통해 친구가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특히 언어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은밀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아 나중에 더 큰 물리적인 폭력과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언어폭력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친구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아, 반성 많이 했니? 네. 그래, 내가 화가 난다거나 또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잘 알았지? 네, 선생님. 넘어져서 다친 상처는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언어폭력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용민이 마음에 상처로 남게 돼. 상처 없는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선생님과 내가 도와줄 테니 함께 노력해 볼 수 있겠지? 알겠어, 포돌대장. 언어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나만 아니면 되니까 모른 척한다. 2번, 담임선생님께 사실을 말한다. 3번, 재밌는 별명은 나도 따라해본다. 정답은 2번 이지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불량 언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해. 자, 약속? 약속.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이것도 약속.